자, 두 번째 세트 주요 장면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영아 선수와 강정훈 선수. 이때만 해도 강정훈 선수의 날개가 굉장히 많이 펼쳐졌었는데 맵대로 흐름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강정훈 선수 너무 기회가 가까이 갔나요? 여기까지는 거의 뭐 승리를 따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진영아 선수가 이때 드래곤자도 많고 질럿도 있었기 때문에 질럿으로 마인 제거하고 드래곤으로 탱크를 1.4 하면서 이 지역을 빠르게 좀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실패로 좀 돌아갔었고요. 그렇죠. 네. 네, 강정훈 선수가 탱크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만큼은 진영 선수 입장에서 좀 아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빠졌던 저 탱크가 그냥 갔어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조일 생각에 그런 플레이였다면 투팩을 선택하면서 그냥 올인을 했겠죠. 올인한 상태라면 조이는 게 맞는데 원팩 이후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면서 멀티를 해버렸기 때문에 수비로 이걸 썼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이제 벌처가 살짝 본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뒤쪽 이제 수비로 돌리는 것까지는 생각은 맞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진영아 선수가 이코도파를 하지 않고 이런 플레이를 펼쳐줬다면 미리 3탱크를 빼놨었겠죠. 근데 그렇죠. 네. 정면을 먼저 두드리다가 그걸 실패하다 보니까 강정훈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센터 정면 쪽을 또 뚫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3탱크가 빠지는 것이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의 늦음이 결국 그 탱크 세기가 파괴가 되고 가산제라는 그 수비로 쓸 수도 없게 되고 나머지 뭐 본진은 엄청나게 수준을 당했고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 리버가 14킬이라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면서 팩토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마당 멀티가 또 돌아왔던 것도 아니었고요. 야, 이게 진현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아찔했지만 짜릿한 그런 승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이드 돌파 한 번으로 어려웠던 경기를 완전 뒤집어내는 데 성공한 진영화 선수 최메가 스코어를 선사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고요. 경기는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먼저 세 번째 세트를 주면 화이트 엔토스의 선수입니다. 신상문이 기다립니다. 네, 신상문 선수 지난번 구성훈 선수와의 경기 때도 정말 근성 있는 모습으로 승리를 따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오늘은 저그전이고요. 워낙 저그전에서는 지난 시즌 전적 뭐 12승패 전적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저그전에서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그리고 뭘 할지 모르는 정말 그 신상문만의 특유의 저그전을 또 오늘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신상문 선수 그 센츄리 클럽 항상 100승을 달성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상문 선수 이제 하이텐투스라는 새로운 등지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 신상문 선수가 세 번째 세트 아즈텍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상대편은 저그입니다. 이영환 선수. 네, 미메드포스를 대표하는 저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뭐 저그 전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테란전만큼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7승 6패라는 어쨌든 성적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영환 선수를 항상 생각하면 테란전이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그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시즌인 만큼 한번 극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리웨폭스 선수를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막강한 선수들 어떤 측면에서 막강한 힘을 보여줍니다만 반대편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영환 선수의 그 숙제가 오늘 풀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멤버로 아즈텍입니다. 네, 테란 대 저그에서 스코어가 이제 1대0으로 앞서고 테란이 앞서고 있고요. 저그가 아무래도 그 메인 스타팅 확장을 가져가고 순조롭게 이제 4캐스를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은 반면에 테란은 추가적인 뭐 미네랄 멀티라든지 게스 멀티 확장을 가져가기에 너무 개방 형태다 보니까 그 전에 테란이 뭐 마린 메디 탱크로 뭐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랍십으로 정원이 승부를 끝내야지 테란이 할 만하고 그러면서 수비적인 포지션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저그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전반적인 그 저그들 하지만 굉장히 잘 잡아가면서 지난 시즌 12승 6패를 달성한 선수가 바로 신상문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분명히 어떤 그 종족전에 대한 이해도와 우위는 하이텐투스의 신상문 선수가 있다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영훈 선수가 뭐 공식전에서 신상문 선수를 또 잡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영훈 선수의 역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공격적인 태풍 스타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워낙 윌메드 폭스 오늘 박성균 선수의 승리에 이어서 강정우 선수도 비록 그 패배는 했습니다만 가능성 충분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에게 기대는 그 감정들 거기서 조금 더 기대감을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명의 선수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난 웅진가의 경기 때는 이영환 신도열 선수가 나오질 못하고 이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도 좀 몸이 달아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 기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중에 한 번의 기회를 이영환 선수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상문 선수의 진영입니다. 하이텐투스의 대람 신상문 선수, 아재텍 12시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그입니다. 이영환 선수 5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뭘 할지 모르는 신상문 선수의 저그전을 생각을 한다면 네. 이영환 선수의 이 오버로드 정찰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방향 자체는 굉장히 잘 틀어줬습니다. 이영환 선수. 뭐라 신상문 선수 뭐 선수의 플레이도 좋고 잘하는 선수, 그것만으로 신상훈 선수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좀 독특한 느낌의 그런 플레이들은 많이 펼쳤었거든요. 그렇죠. 뭐 투스타 레이스라든가 좀 변화무쌍한 그런 형태의 컨트롤을 또 집중을 하면서 뛰어난 플레이를 적을 상대로 많이 보여줬었죠. 네. 특히 이맵 같은 경우에는 본진에서 원서플 원배럭으로 입구를 막을 수가 있고요. 뭐 저글링은 통과가 가능하지만 그 좁은 공간은 뭐 SCV로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테크트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첫 번째 서플이 본진에 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신상문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영환 선수 두 번째 오버로드 가로방향으로 접근할 준비합니다. 공식전에서는 이영환 선수가 1-0으로 신상문 선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규 시즌 신상문 선수 43승 26패 중에서 12승 6패를 대저그전에서 보여줍니다. 네, 일단 12 한마당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또 드론 정찰까지 보내는 이영환 선수. 특히나 뮤탈리스크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뭐 테란 상대로 올림 뮤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즐겨 쓰는 이영환 선수라서 첫 출전하는 이 아스텍에서의 경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SCV 정찰 타이밍도 딱 만약에 5시가 적으라면 오버로드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려보낸 듯한 느낌이 강할 정도로 예, 신상훈 선수 정찰 타이밍도 상당히 좋아요. 그냥 이제 상대편이 신상훈 선수이다 보니까 또 드론까지 한번 보내봅니다. 자, 입구 지역 막을 준비 슬슬 하고 있는데요. 이영환 선수는 지난 시즌 25승 17패, 대테란전 7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드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신상훈 선수의 진영을 더 확실히 봅니다. 초반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한 이영환 선수. 일단 입구 좁히는 용도로 서플라이 두 번째 서플라이를 입구 쪽에 짓고 있고요. 신상훈 선수는 뭐 아직까지 계속 채취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는 네, 원베럭에서 바로 더블 커맨드를 가져갈 것 같네요. 네, 조금 더 살펴보죠. 머린 생산하면서 이영환 선수의 드론을 내쫓아보고 있습니다. 신상훈. 네, 뭐 이영환 선수도 거의 드론 정찰을 통해서 예, 상대 의도를 지금 파악할 수가 있고 오버로드가 있기 때문에 예, 커맨드 여부 확인하면 바로 또 3회 처리 체제로 부유하게 이영환 선수도 지금 가고 있네요. 네. 일단 특유의 2회 처리 가스 채취가 아니라 일단 3회 처리에서 가스를 채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영환 선수 뭐 자신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뭐 올인 플레이보다는 어느 정도 그 운영적인 측면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 숫자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스파키즈와 CJ였을 당시여도 모두 상대 전적 위민 선수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계속해서 신상문 선수는 앞마당을 얻어내고 두 번째 배럭스입니다. 네, 그만큼 이메이트 폭스가 뭐 하이트 그 스파 하이트 엔티스의 선수들이 특정 종족전에 강한데 그걸 또 저격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메이트 폭스가 유도 하이트 엔투스의 좀 강한 면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저희도 좀 헷갈립니다. 초반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윌벅스가 이번 시즌에도 해결해야 할 것이 초반에 김태현 설련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7전에 대야 하는 그런데 선수들의 육성인데 강정호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일단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워낙 그 팀 기여도가 10%가 넘는 선수들이 이제 5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유메토스 입장에서 7전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거기다 강정호 선수까지 앞서서 뭐 패배는 했지만 좋은 모습 보여준 것으로 봐서 엔트리의 여유가 좀 더 넓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워낙 그 이영원 선수가 부유한 3회 처리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는 선수라서 네, SCV 정찰로 혹시나 바로 투자를 해서 뭔가 돌파 시도는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끊임없이 신상문 선수는 예. 정찰을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입구 쪽에 사저글링 이후에 추가 저글링들을 생산을 많이 했죠. 아, 네. 이렇다면 다음 단계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까지 뽑아놨다는 얘기는 돌파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신상문 선수가 마린 앞쪽에 뭐 서플라이라든지 아니면 벙커를 좀 건설해서 입구 바리케이트가 없다면 이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래쪽으로 잘못 빠져나가면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예. 저글링은 옆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영환 선수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한 번 더 정착하지만 지금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갈렸습니다. 아, 너무 놓고 있다. 머리 잡히고 머리 잡히고 파이어맨 네. 안쪽 메딕이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위험해요. 맨 좀 늦게 도착 저글링. 아, 마린이 쌍도 봤어요. 마린이 아, 머리는 네. 다 제거하네요. 이영아
나서서. 참 이게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이긴 한데, 야 이렇게까지 지금 잘 먹혀들었거든요. 여기서 머리를 소모하면 이후에 뮤탄에 대한 수비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4저글링이 SCB 잡았던 것도 그 영향을 끼쳤고, 예, 거기다가 SCB 정찰을 추가적으로 보냈는데 그거 자체가 엇갈리다 보니까, 야 신상우 선수, 예,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마린 다 잃었어요. 5저글링은 이미 상대편 본진에 들어가서 SCB를 건드려주고 있고요. 자, 신경 쓸 곳이 더 많아진 바로 그 신상우, 예, 선수. 이거 신상우 선수가 뭐 실수했다라기보다는 나름 아니 정찰을 꾸준하게 보냈는데, 야 이거 이원 선수의 센스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상대편의 그 정찰의 그 궤도를 잘 파악한 이후에 가진 움직임, 이원 선수의 저글링 활약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공중에 대한 병력들의 활용도와 상대도 다 전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러면서 뭐 스파이어 잠시 후면은 이제 완성되고, 거기다가 저글링으로 테란의 체제 자체를 거의 다 그렇죠. 꿰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콜러에 더 건설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요. 원베럭 이후에 테란 테크트리까지도 영향을 받았죠. 결국 이거는 이영원 선수가 자신이 있어하는 뮤탈리스크로 거의 승부를 지을 수 있는, 네, 거의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기회예요. 자, 신상훈 선수 역시 엔지니어링 매니저 한 반 정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자, 타이밍 어느 정도 될지 이미 라바를, 네, 모으고 있는 이영환 선수의 다섯입니다. 와, 이거 라바 다 쓸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원래라면은 성구 콜로니 건설 때문에 자원 때문에 뮤탈리스 생산이라든지 멀티 해처리라든지 미네랄을 두 중에 한 군데밖에 쓸 수가 없겠지만, 지금 성콜론이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뮤탈 생산과 동시에 바로 해처리 건설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자원에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의 본진에서는 지금 뭐 수비형 건물들이 전혀 변경하지, 네,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장 뭐 구뮤탈뿐만이 아니라, 아 이건 뮤탈이 거의 한 부대 가량을 뽑아내면서 흔들게 됐을 경우에 아주 신성훈 선수 굉장히 위기예요. 아 게다가 끝나지 않았어서 이영환 선수 끊임없이 저글링 털에서 어느 정도 건설이 돼도 말, 아 벌써 떴네요. 야 이러면 팀 어드를 편하죠. 전상우 선수 저 포즈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편안하게 감상해주고 있는 전상우 선수였고요. 자 뮤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터넷 없는 상황이고요. 머린 급하게 보충을 했습니다만,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이영환 선수. 네, 구미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괴로운데요 신남구 선수. 네, 거기다가 벽을 끼고 언덕 위쪽에서 뮤탈스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 보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스캔 에너지가, 네,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초반 빌드 자체의 이영환 선수가 가난한 추행 뮤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뮤탈로 이렇게 해주면서 체제 전환까지 된다는 겁니다. 러커까지도 이것만으로도 얼마만큼만큼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정도가 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데미지 입혀놓고 뒤쪽으로 빠지는 이영환 선수. 또 저 뮤탈, 네, 한 바퀴 쭉 돌면서 움직일 때마다 SCB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잡아주고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네, 아 이거 이영환 선수의 쇼타임인데요. 뮤탈리스크 마치 SCB를 수거하듯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수거하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위쪽으로 다시 한 바퀴 돌아도 되고, 네, 테라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뮤탈리스크가 나타날지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SCB를 약간 이제 빼주고, 네, 언덕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영환. 물론 신상우 선수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랍니다. 그래도 역전의 실마리는 있죠. 어쨌든 수비를 해내면서 머리를 꾸준히 모아주고,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서 사실 테크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그 앞선 언덕 피해들이 신상우 선수가 팩토리를 올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려주면서 게다가 이영환 선수 해처리를 막 펼치고 있습니다. 예, 나름 신상우 선수가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테크트리 올리다가는 뭐 이미 저그가, 예, 뭐 러이커 체제라든지 디팔러까지 나오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베럭스에서 좀 승부수를 띄우려는 생각이었는데, 이영환도 뮤탈 컨트롤을 통해서 이 체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뮤탈 러커 조합이라면, 아, 팩토리를 올리지 못하는 테란의 상황이라면 러커와 조합됐을 때 또다시 신상우 선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4배럭까지 제대로 완성하지도 못한 신상우 선수의 12시입니다. 네. 자, 바깥으로 빠져나온 머린들 지금 이 나온 명령으로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신상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미 11시, 뭐 9시 해처리가 추가적으로 펼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상우 입장에서도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라 불릴 만큼 이제 여기서 좀 타격을 줘야 됩니다. 지금 럴커가 나오기 전에 타격을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가장 좋은 상황은 이 병력이 뮤탈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전진을 해서, 네, 앞마당 쪽에 대한 어떤 성큰을 강제하게 됐든 러커가 나오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신상우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물량이 많아요 이영환 선수가. 저글링 뮤탈로 막을 만큼 됩니다 이영환 선수. 평지에서 그냥 붙거든요 이영환 선수. 야 이거 마지막 희망인데요 신상문. 아 이 희망이 여기서 녹아버리면 신상문, 네, 선수 다음 힘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일단 버티긴 버텼는데 추가 마린이 와서 지금 어쨌든 럴커가 나오기 전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미 사케스를 멀티를 해처리를 편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경기 이영환 선수의 이영환 선수 쪽으로 무게중심 추가 많이 이동했습니다. 결국 럭커가 나오는 순간
승부를 알수 있어요. 이영환 선수는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뚫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영환 선수는 뮤탈로 계속해서 상대편의 방패들을 끊어주면서 이거 상해도 상관없거든요. 뮤탈리스크지 다음 단계 무기가 또 있으니까 이영환 선수는요. 그렇죠.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지금 럴커가 이제는 변태되고 올라올 타이밍이거든요. 이제부터는요. 자, 서글링 뮤탈리스크 기다리고 있고요. 럭커 본진 지역에서 변태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9시 11시에서도 공격병이 잠시 후면 나오고요. 팩토리는 꿈도 못 꾸고 저 정도의 럭커와 저글링 뮤탈 규모면 아, 그래도 깨닫고서 지금 이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0시 지역은 가스 멀티가 아니라 미네랄 멀티 지역이죠. 일단 3가스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영호 선수 저글링 뮤탈스크 럴커 공격을 아 신상훈 선수 막아내기가 네, 벙커 최소한 한 3개? 4개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막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3개째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병력들 집어넣을 만한 그런 병력들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뭔가 2개 소용했으면 다거든요. 1배럼 2까지 그리고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기를 대비해서 뭔가 3개째를 만들어놓고 네. 신상훈의 12시 뭐 팩토리는 시야에 보이지 않는 뭐 예, 본진 뒤쪽에다 이제 지었던 것 같고 그래도 네. 테크가 지금 많이 느려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둬놓고 뭐 이영원 선수는 하이브를 가져 디팔로를 가져도 되는 거고요. 해철 더 늘립니다. 이미 하이브는 완성됐고요. 그렇죠. 하이브가 상당히 빨라요. 거기다가 이 미네랄 멀티 지역도 해철이가 늘어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자 벙커 세 개를 바라보고 상대편의 방어 라인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 잠시 후면 무리해도 될 만큼의 병력들이 올라오거든요. 이영환 선수 일단은 신상훈 선수는 일단 탱크 숫자 최대한 눌러주고 마지막 한 방을 예, 다시 한 번 더 뭐 힘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한 방에 대한 그 대비 신상훈 선수 자 벙커 뒤쪽에서 이제 병력들을 대기시켜 놓으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저글링 한번 던져보고 예, 탱크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비틈이 생기면 들어가고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영환 선수는 예, 괜찮은 상황이죠 지금. 저런 뮤탈스크 정말 짜증나죠. 신상훈 선수도 뭔가 마지막 러쉬를 위해서 지금 힘을 정말 축적하고 예, 단단하게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뮤탈스크가 열심히 한 개씩 잡아주게 되면은 아~ 여간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요. 네. 크레이터 스파이어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그 힘을 더 보여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뭐 추가 확장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저 앞마당 언덕 쪽에서의 가디언 공격이라면 꽤나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뮤탈 견제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신상문 선수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즐길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영환 선수는요. 네 그래도 투스타를 일단 선택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뭐 가디언도 확인했다는 얘기고 그래도 스캔을 예.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이를 기가 막히게 피지고 빠져나가는데 지금 영역 공중들은 거의 다 지금 시야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 예. 아 정말 그 오버로드 다 잘 피해갔는데 센터 쪽에 있는 오버로드는 시야 봤죠. 드랍십은 네. 자 이제 그리고 가디언 아, 이쪽 지역 아 나이더 스커널도 이제 뚫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나름 돌파구로 생각했던 원드랍시 공격은 막힌다라고 봐야 되죠. 네 저거 네. 금방 보충되고요. 이 공격이 뭐 성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면 쪽에 저글링 럴커 가디언 이 공격은 아, 네. 네, 막아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자 9시 지역 바로 이 지역 하나만 멈추게 할 수 있을 만한 힘밖에 없습니다. 신상훈 선수 잠시 입구 지역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병력들이 다가오거든요. 아, 네. 아 먼저 가죠. 거기다가 탱크가 늦다 보니까 배스 자체가 모여있지 못하고 이거 뚫렸습니다. 아 다크 성까지 부러졌네요. 네. 아 이거 정말 그 테란의 가장 강력한 파이팅 투스의 신상무 선수를 말이죠. 지금 이어 선수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에게도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벙커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크 섬에 휩싸이게 되면 그렇죠. 저글링 패스도 그나마 떨 것이고요. 네 가디언도 가디언이고 디파일러 저글링 럴커 너무나도 막강 조합이에요 저그에. 자 벙커 하나 둘 계속 파괴되고 마지막 남은 그 벙커까지 파괴되면서 몰릴 때까지 끝까지 부르는 신상무 선수 앞마당 거의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신상무 선수도 뭔가 한 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드랍시까지 어느 정도 그 시간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한 방이 나가기 전에 예, 이영환 선수가 먼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앞마당 나랑 일부 식전에서 파이어빌 위즈 병력들을 급하게 일단 투입시켜봅니다만 아 일단 남아있는 럭커도 있고 그렇죠. 가디언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 가디언을 잡을 게 딱히 없다라는 건데 아 이건 뭐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저 그 이영환 선수가 먹고 있는 예, 멀티 지역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게 막혀도 신상무 선수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국 최세 이영환 선수의 몰아침이 신상군까지 잡아냈습니다. 2대1로 다시 한번 앞서나기 시작한 위맨 포스네요. 네, 정말 이영환 선수의 정말 특징 그대로
그대로 승리를 따라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LCB 정찰과 저글링이 엇갈리는 순간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이영환 선수가 승기를 딱 가져가고 그걸 굳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초반에 LCB의 그 방향과 자원이 갈리는 순간부터 이영환 선수로 분위기가 완전히 가버렸네요. 그렇죠. 나름 정찰을 잘한다고 했는데 아, 그 심리전이 잘 먹혔습니다. 사내철이었던 출발. 뭐 테란 입장에서는 운영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야, 그 반업 저글링이었던 통하게 되면서 신상훈 선수 힘을 쫙 빼놨습니다. 아, 특히나 그 하이텐토스 이번 시즌의 하이텐토스는 거의 뭐 결승전 내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파워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텐토스인데 그런 하이텐토스를 상대로 해서 정말 팽팽한 경기를 보일 수 있는 리메이드 폭스의 선수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경환 선수가 신상문까지 잡아내면서 스코어를 1대1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초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세트